질문부터 우리 문제 풀어왔죠? 주제문도 표시했고요. 네, 다 잘하신 것 같네요. 그러면 해석도 할수 있겠지? 까먹었네, 만에 하지 말고. 해보자. 저번 주에 연습 많이 했으니까 아마 다 기억나실 건데, 혹시 까먹은 친구들 위해서 개념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주제 찾는 법이에요. 첫 문장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소재를 먼저 파악을 할 거고요. 주제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소재를 먼저 파악을 할 거야.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쭉 눈을 막 돌려가면서 단서 문장을 찾을 거야. 우리가 말하는 단서 문장에는 명령문, 강조구문, 역 잡는 개사, 결론 유도어, 중요한 하는 표현들이 있었고, 만약에 단서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을 읽고 정답을 찾으시면 될것 같고요. 단서 문장이 없으면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소재 자체가 변했는지, 그리고 글의 색깔이 변했는지 확인하시면서 주제를 추론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다 기억나는 내용들일 거라서 바로 문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7번에 첫 번째 문장 해석을 태민이가 해보자. 분명히 해서 뭐가 문제야? 어떤 단어를 몰라? 모르는 단어 있으면 찾아와야 돼, 안 찾아와야 돼? 그때 찾았니, 안 찾았니? 찾았니, 안 찾았니? 모르는 단어 찾았어야지. 그지? 찾았어야지. 형우야, 해석. 둘 내신할 때 헤어라는 거 제대로 안 해오면 죽는다. 알겠지? 내신할 때에는 얘들아 안 봐줘. 훨씬 빡세. 진짜로. 알겠지? 큰일 났네. 어떡하니 너네. 뒤졌다. 어떡하니. 시원이가 해볼까? 김소연 씨가 해볼까요? 저는 아이들의 자기 개발. 다듬다. 아이고. 자존감. 네, 크리티컬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치명적이다. 치명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자존감에 치명적이다. 치명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자존감이 회사에 중요해서. 미친다. 좋아요. 맞아요. 큰 명성을 미친다. 큰 영향을 미친다. 둘다 맞는 말이에요. 지효도 맞고, 시환이도 맞고. 그러니까, 치명적인 요런 뜻이 있잖아. 크리티컬. 그래서 너네 게임할 때도 크리티컬 터진다고 하잖아. 그게 치명타잖아. 치명타가 터지는 거잖아. 그래서 크리티컬이라는 말이 치명적이다. 그러니까 큰 영향을 미친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는 중요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하다. 그러면 이거 단서 문장 돼요, 안 돼요? 단서 문장 돼요, 안 돼요? 되지 않을까요? 여기 표시한 친구 있나? 굿. 주제 문장입니다.
잘했어. 알고 표시한 거지? 이 표현 알고 한 거지? 꼭 참고하는데. 궁금한 안 하면 참을. 그래서요, 분명히 칭찬이 중요하대요. 어디에? 아이의 자존감에 중요하대요. 심지어 어떤 표현도 나와 있습니까? 벗이라는 표현까지 나와 있네요. 하지만, 너무 자주, 그리고 뭐에 대해서? 너무 작은 것에 대해서 너무 자주 주어질 때, 주어진다면, 뭐가 주어진다면? 그렇지, 이거 분사구문이잖아, 얘들아, 분사구문. 그러면 여기에 생략되어 있는 주어는 왜 생략이 된 거야? 주설에 있는 주어는 똑같으니까 생략이 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칭찬이 주어진다면이라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칭찬이 너무 작은 것에 너무 자주 주어진다면 어떻게 된대요? 이것은 죽여버린대요. 누굴 죽여버린대요? 자, 목적을. 그렇지. 진짜 칭찬의 영향을 죽여버린다. 그러면 진짜 칭찬의 효과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무슨 말일까? 이 말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것이 필요로 할 때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필요로 하면 진짜 칭찬의 효과가 뭔데? 자존감을. 아, 진짜 여기 나와 있잖아. 자주 올리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 근데 너무 특수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시원이 와 개쩐다 너 진짜 개멋있다 시원이 뭐 임팩트 주는 거야 와너 귀엽다 너 미쳤다 개쩐다 왜 이렇게 하면 칭찬이 의미가 있어? 얘가 이제 선생님한테 칭찬 드릴 때마다 막 기분이 좋아지고 막 내가 개쩐다는 느낌이 들까? 안 들겠지. 그러니까 자존감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안 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요, 이제 더 이상 자존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뜻이랑 똑같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 주제, 뭐 물론 이제 첫 문장을 소리 파악하라고 읽어봐라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단서에 친구들이 너무 잘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바로 주제 추론 가능할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중간에 문장 색깔이 갑자기 확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 문장은 항상 꼭 읽어보기는 해야 돼. 왜냐면 중간에 쭉 읽었을 때 다른 단서 문장이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서. 물론 니그트 있기는 해요. 하지만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만약에 그들이 확신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확신하지 않아요? 그들이 충분히 잘할수 있다는 것을. 무엇을? 배치가 무슨 뜻이죠? merit 배치. merit는 무슨 뜻이야? 2점이에요, 2점.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로 쓰인 거야. 칭찬 배지야, 칭찬 배지. 배지 이거 있잖아, 여기 다는 거, 이거. 그 칭찬 배지를 얻을 정도로 충분히 잘할 수 있다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또는 뭐 하지 않는다면, 재능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들은요, 어떻게 할 거래요? 그러한 특정한 활동을 하는 것을 피할지도 모른다. 꺼려할지도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 첫 번째에서 나왔던 소재랑 그러니까 문맥이 맞는지를 일단 확인을 해봐야 돼. 첫 번째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와 있죠? 칭찬인데 너무 사소한 거, 너무 작고 너무 자주 하는 그러한 칭찬은 좋다 안 좋다? 아이들한테 좋지 않다. 마지막 문장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어떻다면? 내가 만약에 확신을, 무언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활동을 한다, 안 한다? 활동을 하지 않는다. 연관 있어 보이나요?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형은? 그렇지, 그렇지. 이거를 읽고 그냥 이렇게 문맥만 봤을 때 나와 있는 것만 봤을 때는 선생님 별로 관련이 없는 책인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 근데 언어력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쓴 친구들은 어떻게 유추를 할 거냐면 이 자존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할 거란 말이야. 너무 자꾸 너무 자주 하는 칭찬 자체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데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 그랬어. 특히 어디에? 자존감에 크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치? 근데 봐봐. 확신 자체가 없을 때 확신하지 않는 거 자체가 자존감이 있을 거야? 없을 때 하는 거야? 자존감이 없을 때 하는 거잖아. 그런 두 개가 연관이 있구나를 생각을 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게 언어력이 있는 친구들 사고방식인 거고, 만약에 저는 근데 언어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는 추론을 못할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어. 문장이 읽는 수밖에. 뭔 말인지 알겠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알아야 할 필요가 있대요. 무엇을? 그들이 가치가 있고, 그들이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대요. 그리고요, 칭찬은요, 하나의 방법인데요. 어떤 하나의 방법이야?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무엇을? 그러한 감정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항상 언제 뒤어야만 해? 항상 언제 뒤어야만 해요? 칭찬할 만한 무언가가 이뤄지고 난 뒤어야만 한다는 거지. 칭찬할 만한 무언가가 이뤄진 다음, 그 다음에 칭찬을 해야지 사람들이 본인이 나는 가치가 있고 인정을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게 아닌 상태에서 진짜 아무거나 막 칭찬을 해주면 본인이 가치가 있고 인정받는다는 느낌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이해됐어? 이해됐어? 그렇단 얘기고요. 그래서요, 보상은요, 어떻대요? 보상은 어떻다? 보상이어야 한다. 비서포스트는요, 뭐뭐 해야만 한다. 요 표현으로 아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명령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약간 좀 당위성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명령보다는 당위성의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그래서 그냥 보상이어야만 해요. 보상은 보상이어야만 해요. 그 보상이라는 것은 어떤 보상인지를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그 보상이라는 건 긍정적 행동에 대한 반응이야. 긍정적 행동에 대한 반응이고요. 그리고 어떤 일을 잘한 것에 대한 상입니다. 어떤 일을 잘한 것에 대한 상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게 보상이어야 된다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보상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보상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그렇죠. 칭찬이죠. 잘했어요. 그래서요, ever present, ever은 평생, 그지? ever은 평생, present는 존재함. 명사가 어떻게 이렇게 부사랑 붙니? 형용사 뜻입니다. 존재하는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평생 존재하는, 평생 존재하는, 그러니까 항상 상주하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존재하는 그러한 위험은요. 항상 존재하는 위험은, 근데 그 위험은 어떤 위험이냐면, handing out. 주는 것이야. 주는 것.
주는 것에 대한 위험이에요. 그러한 상을 너무 가볍게 주는 것에 대한 항상 존재하는 위험은요, 뭐냐? 이거래요. 아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의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들에게. 그것들이, 그럼 여기서 뭘 말하는 걸까? 그것들에게 의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거는 such honors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오직 합니다. 무엇을 합니까? 그러한 것들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에요? 그들이 아는 것들이야. 뭘 알아요? 그들이 알기에 상을 받게 될 거라고. 상을 받게 될 거라고 알고 있는. 상을 받게 될 거라고 알고 있는. 이거 구문 조금 이상하죠? 이거 구문 분석할 때 어려울까 봐 알려드립니다. 이거 무슨 격일까? 일단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 보니까 관계사인 것 같은데. 질문 잘. 좋아. 동사. 동사가 나와 있네요. 뭐, 리절트 인을 하나의 동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뭘까요? 여기까지 끊어요? 근데 얘는 동사 목적어인데 이미. 시나 대시 나오고 주어 동사 동사 어쩌고가 나왔을 때요 구문이에요. 요 구문이 나왔을 때요. 여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구문을 봤을 때 관계사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뒤에 목적어도 없어. 그리고 뒤에 주어도 없어. 뭔가 구문이 이상하잖아. 동사 두 개가 연달아 나오니까 이상하잖아. 그치? 여기서는요, 가운데 주어 동사는 삽입구로 칩니다. 해석은요, 주어가 동사하기에라고 그냥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에 나오는 친구들은 뭐 노, 동사 자리에 뭐 노우라든지, 띵크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많이 나와요. 그들이 그것들이 알기에, 그녀가 알기에, 그녀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식으로. 그런 동사들이 많이 나오고요. 생각하다, 알다 동사들이 많이 나오고요. 여기 나오는 관계사는요. 주격입니다. 됐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표시해야 돼? 요렇게 따로 해서 삽입구로 표시해야 돼요. 삽입구는 ADM입니다. 뒷문장에 그럼 어떻게 돼요? 데이노우는 지우고 나면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인 거야. 상을 받게 될 거라는 것, 상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러한 것들. 요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됐죠? 됐죠? 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제는 그래서 누구다? 몇 번이다? 1번이야? 오, 깜짝아. 문장. 그래, 첫 번째 문장이 정답이 될 거고. 정답은 3번이죠. 아이에게 칭찬을 남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첫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얘기죠. 좋아요, 잘했습니다. 두 번째 갈게요. 8번. 9번입니다. 8번입니다. 준아 해석해볼까?
이렇게 하면 돼. 공사가 또두개 나왔잖아. 버튼님 획득하다 없다. 근데 어떤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얻는 것은 간단하대요. 어떤 식으로 간단한지는 아직 설명이 안 나와서 모르겠어. 하지만 원하는 삶의 방식,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얘기하는 거야. 쉽다고. 네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어. 예를 들어서 나 선생님 저는 커서 나중에 의사가 되고 싶어요. 간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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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간단해요. 닥치고 공부만 하시면 돼요. 딴거 하지 마시고요. 공부만 하시면 돼요. 그 과정에서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것들이 어려울 뿐이지. 방법은 간단해요. 딴거안 하고 공부하시면 돼요. 그렇잖아. 다르니? 맞지 않니? 그래서 그렇게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어쨌든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얻는 것은 간단하다. 오케이. 그러면 소재 잡았다. 소재는요? 원하는 삶 얻는 것은 쉽다. 간단하다. 요렇게 우리는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힌트 문장 있는지 쭉 살펴볼 거야. 준아야, 힌트 되는 문장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7번에 뭐가 있어요? 컨시퀀틀리가 무슨 뜻이죠? 결과적으로, 결론적으로, 결론유도어입니다, 이 친구들. 결론유도어예요, 결론유도어. 당연히 힌트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이 친구 말고도 힌트가 하나 더 보이긴 하는데, 바로 뒤에 하나 더 보이기는 하죠. 하우에버 나왔습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대부분은요, 어떻게 한대요? 안주한대요. 덜한 것에 안주한대요. 덜한 것에. 뭐보다 덜한 것에? 그들의 최선보다 덜한 것에. 그러니까 의사소통한 열라 공부하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공부를 조금 덜 하는 것에 만족해 한다는 거지, 안주한다는 거지. 왜요? 왜요? 그게 왜 때문이야? 왜냐면요, 그들은요, 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일어났을 때 계획한 대로 막 6시에 일어나서 내가 책상 앞에 앉았어. 그러면 그날 하루가 뭔가 잘 돌아간단 말이야. 근데 하루를 일어났는데 내가 6시로 계획을 했는데 눈 떠보니까 9시야. 그냥 하루 망쳐버리는 거지.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에이, 오늘 아침부터 계획 망했는데 그냥 내일부터 하지 뭐. 이런 느낌? 지금 뭘 알아? 다이어트에 대해서? 됐죠? 아무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방법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게 제대로 시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됐다는 얘기까지가 두 번째 내용이었고요. 맞죠? 두 번째 내용까지는 그게 제대로 되지는 않는다. 왜?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 유도어도 한번 읽어볼게요. 결론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결론적으로 만약에 삶을 원한다면 그 삶을 어떤 삶이에요? 꿈의 삶을, 그들이 꿈꾸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은요 뭐할 필요가 있습니까? 니드 투도 나왔네요. 뭐할 필요가 있습니까? 깨달을 필요가 있죠. 무엇을요? 무엇을 깨달을 필요가 있나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할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나돗니 A 벗 울수 여기 생략이 되어 있고요. 나돗니 A 벗 울수비 우리 해석 어떻게 하죠? A뿐만 아니라 B도. 그렇지.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해석을 하죠. A뿐만 아니라 B도. A뿐만 아니라 B도. 여기 안에 구문서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습니다. 목적어예요. 지금 대절 자체가 목적어입니다. 이거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 접속사에 해당하는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 근데 이 주어 동사가 그 주어 동사가 될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냐면 의문사라는 접속사가 나와 있기 때문이야. 그러면 이 how 주어 동사에 해당하는 이 친구는요, 이 친구는요 주어인 거야. 대절 안에 주어. 그럼 대절 안에 동사는 이 친구가 될 거고요. 대절 안에 목적어가 이 친구가 되겠죠? 됐죠? 그다음에 버돌수랑 사실 우리 상관접속사 할때 했던 건데 병렬입니다. 나돗니 A 버돌수 B 할때 같은 친구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근데 나돗니 뒤에 지금 동사가 나와 있는데 버돌수 뒤에는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나와 있다. 맞아요?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야? 문장이 잘못됐나? 그렇지. 똑같은 친구는 지워주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기에 생략이 돼 있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임팩트가 똑같기 때문에 생략을 시켜준 거야.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어떻게 그들의 날을 시작하는 지가 그 날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모든 측면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두 번째 문장이랑 사실 비슷해. 두 번째 문장에서 원을 싫어.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하지 못해.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 그거를 제대로 시작을 하기 때문이야, 못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는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 였잖아.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러면 제대로 시작하면 원하는 삶살수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 하루를 제대로 시작한 건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니?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는 지가 그 날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어디에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전체적인 부분에 다 영향을 끼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야, 안 중요하다는 거야? 엄청 중요하다는 거거든. 이해됐어? 그러면 주제는 어떻게 잡으면 돼요? 주제 어떻게 잡으면 돼요? 그렇지. 여기 중에서 선생님 긍정적인 모르 오케이, 모를 수 있거든? 가운데를 안 읽었으니까 모를 수 있어. 근데 전체를 읽으면서 그래서 시작이 제대로 시작한다, 요 말이 되는 것들을 찾으면 돼요. 가장 적절한 답을. 이해됐습니까?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게 2번밖에 없다는 거지. 이해됐어요? 됐죠? 그렇게 해서 정답 찾는 거야. 주제는 어디에 표시하면 될까요? 일단 여기에 표시할게요. 하루를 제대로 시작하자. 됐죠? 그 다음 9번입니다. 9번입니다. 주저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규린이에서. 뭐라고요? 포워드 투 무엇을 기대하다. 잘했어요. 나는 연간 보고서를 기다렸어요.
조직으로부터. 근데 그 조직은 어떤 조직이에요? 그렇지, 통계를 보여주는 어떤 통계죠? 이것의 각각의 지도자에 대한, 그것의 각 지도자에 대한 통계를 보여주는 조직의 연간 보고서를 손꼽아 기다렸어요. 3에서 나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뭔가, 아, 이야기 형식으로 글이 전개가 되겠다. 그지? 이야기 형식으로 글이 전개가 되겠고, 보통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글이 전개가 될 때는 사실 소재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첫 번째 문장은 절대로 주제가 나올 수가 없어. 이야기 형식일 때는. 그건 알고 계시면 돼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뭔가 연간 보고서나 아니면 뭐 통계를 보여준다. 아니면 지도자에 대한 얘기다. 요 정도 우리가 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단서 문장 달려가면 좀될것 같은데요. 그죠? 보통 이런 실제로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지문이 시작하는 경우는 두 가지야. 이야기 형식으로 지문이 시작되는 건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중간에 이야기가 마지막에 그 이야기에 대한 결론이 나와.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 주제가 보이는 지문이 있고, 두 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 형식이야. 이야기가 안 끝나. 그러니까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에 끝났으면 결론을 지어줘야 되잖아. 근데 그 결론 부분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럼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사실은 주제 찾아야 돼. 왜냐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콩쌀뼈치 같은 거 읽을 때 콩쌀뼈치 뭐야? 착하게 써야 하잖아. 결국 주제는. 근데 그거를 어느 한 부분이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주제를 추론할 수는 없는 거잖아. 전체를 읽어야 주제 추론이 가능하잖아. 그치? 마찬가지인 거야. 여기서도 어디 한 부분이랑 힘든다고 해서 주제를 추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읽었지만 주제를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 간혹 가다가 나와요. 간혹 가다가. 이해됐어? 그래서 일단은 마지막 문장을 한번 해보고 여전히 이야기가 이어진다면 그냥 처음부터 쭉 읽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마지막 글자를 읽었는데 좀 결론을 내는 것 같아. 연간 보고서나 지도자 통계 막 이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러면 마지막 문장이 결론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마지막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명령문이 있네요. 마침 명령문이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해라. 아니, 그렇게 헤라가 뭔지가 진짜 중요한 건데, 그렇게 헤라가 뭔지가 안 나오네? 근데 걱정할 거 없습니다. 대시라는 친구는 어쨌든 지시대명사잖아, 이 친구 지시대명사. 근데 지시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가 가리키고 있는 게 어디 있다 그랬지? 바로 앞 문장에 나와 있다 그랬지? 저 멀리 안 있어요. 항상 지시대명사나 지시형용사, 아니면 뭐 대명사 아니면 지시사 이런 친구들이 가리키고 있는 건 항상 바로 위쪽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하시면 바로 윗 문장부터 읽어보시면 돼요. 아, 또 대시 있네. 짜증나네. 어쨌든 읽어볼게요. 너는 뭐 그렇게 한대요. 뭘 함으로써? 집중함으로써. 집중함으로써. 어디에 집중을 해요? 어디에? 네가 오늘 해야 하는 것에 집중을 해요. 뭘 하기 위해서? 향상시키고 성장하기 위해서 오늘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그렇게 한다. 아, 뭔가 성장하고 향상시키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구나. 그지? 향상시키고 성장시키고 그러면 충분히 그렇게 해라. 이게 무슨 뜻일까? 성장시키고 향상시키고 이런 내용이 아닐까?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뭘 해라? 집중해라. 오늘 할 것에 집중해라. 요 내용이겠네. 그지? 두 대시 뭐야? 향상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뭐 해라? 오늘 할 것에 집중해라. 요 내용이잖아. 이해됐어요? 집중해라. 충분히 집중해라. 그리고 만약에 네가 되돌아본다면, 그리고 비교한다면, 너를 지난주에 너와 비교를 한다면, 지난주, 그리고 지난달, 그리고 1년 전에, 너를 오늘의 너와 비교를 한다면 오늘의 너와 여기서만 뭐 지난주 지난달 뭐 지난해
나중에 어쨌든 뭐랑 뭐를 비교해요? 과거와 현재의 너를 비교하라 이 얘기죠. 과거의 너와 현재의 너를 비교한다면 너는요 뭘 해라 should라는 표현도 나와 있네요. 너는 뭘 해야 한대요? 격려 대단히 격려 받아야만 한대요. 누구에 의해서? 너의 발전에 의해서. 너의 발전에 의해서. 마지막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 것 같아? 아영아, 이거 무슨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헤라가 아까 무슨 얘기였지? 아영아? 그렇게 헤라가 뭐였지? 뭐 하라는 거였지? 두 대시 무슨 말하는 거였지? 네. 대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였죠? 집중을 안 하나? 장소연 씨? 그렇지. 윗문장이 있는 거였죠. 뭐야? 오늘 할 일에 집중해라. 였죠. 뭐 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발전하려면 오늘 할 일에 집중해라. 오늘 집중을 하다 보면 1년 전에 너 자신과의 비교를 했을 때 오늘의 너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돼 있을 거래요? 발전했을 거래? 안 발전했을 거래? 발전했을 거래. 발전했을 거래.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이거 아니야? 집중해라. 오늘 할 일에 집중하고 1년 전에 너랑 비교를 해봐. 이 얘기잖아. 오늘 할 일에 집중 일단 하고 1년 전에 너랑 비교를 해봐. 발전했을 거야. 이 얘기잖아. 그지? 주제 찾으면 돼요. 어디? 몇 번이니? 일치시면 됩니다.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자신의 성장, 왜? 자신의 성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2번 볼까? 진로를 결정할 때 다양한 의견을 경청, 다양한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애초에 진로 결정하는 내용이었나요? 아니요, 발전시켜야 된다고 했지. 누가 진로를 결정한다고 했어? 발전을 위해서는 여기까지는 맞아요. 하지만 선의 경쟁 상대가 필요합니까? 아니야. 선의 경쟁 상대가 아니라 누구 비교를 해야 돼? 나 자신이랑 비교해야 되는데 무슨 선의 경쟁이야? 그지? 이건 타인이랑 경쟁하는 거잖아. 그리고요, 타인 자리가 아니라요. 누구야? 나랑 비교하라니까. 나랑. 그다음에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직원 평가에 대한 얘기입니까? 지금 평가에 대한 얘기 아니죠? 그래서 1번밖에 답이 없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죠? 그러면 주제 문장은 어디로 표시하시면 돼요? 여기요. 이번부터 해석해볼게요. 진짜 그게 맞는지. 그래서요, 각 지도자 얘기가 그럼 왜 나왔냐? 보자. 지도자를 평가하는 그 통계를 보여주는 연간 통화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애주 수집이 무슨 뜻? 그렇지. 내가 그것들을 메일로 받자마자 나는요 뭘 하곤 했습니까? My standing, 내 지위예요. 내 지위, 내가 서 있는 거, 내 지위, 나의 지위를 찾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비교했어요. 나의 발전을 비교했습니다. 누구랑 발전을 비교했어요? 근데 나 스스로 발전을 비교한 게 아니라 다른 리더들과의 발전을 비교한 거야. 순위 자체를 약간 나는 지금 뭐 내가 발전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지금 뭐 5위에서 4위가 됐는데 저 사람은 5위로 떨어졌네? 막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랑 이제 발전을 그 비교를 했다는 거지. 그래서
5년쯤 지났어요. 그렇게 한지 5년쯤 지났습니다. 나는요, 깨달았어요. 그게 어떤지, 얼마나 해로운지. 그러니까 위에 있던 이 행동 자체가, 다른 사람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좋았대요, 안 좋았대요? 안 좋았대요. 해롭다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지. 안 좋았대요. 그럼 그렇게 한지 5년이 지났대. 그렇게 한다는 게 여기서는 아래 있는 두 대과 위에 있는 두잉 대스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예요. 위에 있는 두잉 대스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입니다. 이런 거 알아두는 게 중요해, 얘들아. 고등학교 올라가면요, 이런 데 밑줄 쳐놓고요, 의미추론 하세요, 이래요. 이 문장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 의미추론을 하세요. 맞죠? 그래서요, 너 스스로를 누구와? Two others,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요, 어떻대요? Needless래요, needless. 그렇지, 니들은 필요한 거지. 근데 레슨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야. 필요 없는 불필요한 디스트랙션,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이다. 단지 그냥 불필요하게 정신을 산만하게 하는 것뿐이다. 안 좋다, 안 좋다, 해롭다. The only one, 유일한 대상은요, 뭘 해야 하는? 너 스스로와 비교해야 하는 유일한 대상은 누구죠? 너다. 여기도 밑줄. 이유. 큐도 보이시죠? 여기서 딱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비교해야 대상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를 비교해야 한다. 너 스스로. 그래서 너의 임무는요, 뭐래요? 더 나은 오늘이 되는 거래요. 무엇보다? 네가 어제 보낸 것보다. 너의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오늘을 보내는 것이다. 이게 너의 임무라는 거지. 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you do that은 무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you do that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보내는 것이에요.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보내는 것. 뭐 함으로써? 오늘 할 일에 집중을 함으로써. 이해됐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넘어갈게.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세포투. 그 다음, 왜? 왜? 오늘 6개 하려고 그랬어. 왜? 왜? 누구예요? 아, 이 친구들, 내가 숙제 말씀드려놓을 거니까 숙제 해서 와. 아니면 빠꾸시키라 할 거야. 한때 나는요, 내 아이들에게 완충지대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버퍼가 완충지대라는 느낌이에요. 버퍼가 버퍼링 알죠? 버퍼링. 너네, 막, 렉 걸릴 때, 버퍼링이 뜨뜨뜨 이렇게 걸려버리잖아, 이거. 이렇게 걸리잖아. 이게 완충지대인 거야, 완충지대. 사이트끼리 뭔가, 프레임끼리 부딪힐 때, 그것을 조금 완화해주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거든? 그 버퍼링이라는 것 자체가. 그 느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버퍼링 걸리면 짜증내면 안 돼. 그게 없으면 네 컴퓨터 망가진다는 얘기거든. 알겠지? 또 누가 등장했나요, 친구들? 나가 또 등장했어요. 그죠? 그럼 지금부터 뭐가 전개된다는 거야?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부터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이야기의 내용을 추론을 하거나 아니면 마지막 문장에 결론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거나. 확인해 볼까, 뭐? 게다가. 우리는요, 줄일 수 있어요. 무엇을? 마찰을 줄일 수 있는데요. 어떤 마찰이냐면, 우리의 일에서 필수적인 일을 하는 것에 마찰을 줄일 수 있다. 일과 삶이 되겠다. 일과 삶. 단지 뭘 함으로써? 완충지대를 만듦으로써. 단지 완충지대를 만듦으로써 우리의 일과 삶이 있어서 필수적인 것을 하는 것에 마찰을 줄일 수 있다. 이야기 계속되고 있는 것 같나요? 결론 짓고 있는 것 같나요? 진짜 모르는 것 같은데.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에 나오니까. 1인칭으로? 그러면 쭉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쭉 읽어보시면 되시고요. 만약에 아닌 것 같다라는 친구들은 여기 읽고 정답 맞히시면 돼요. 결론은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야기 자체가 어떤 식으로 이어지고 있냐면, 나라는 주제가 나오면서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아이들에게 무언가 설명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리고 한두 번째 문장에서는 그냥, 아, 얘가 그게 아니었구나를 깨달을 거야. 왜냐면 두 번째 문장에서 쓰면서 완충지대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근데 마지막 문장에서는 그 차이에 있으면서 뭔가 완충지대에 대한 설명을 아이들에게 해주는 그런 느낌의 내용은 아니었잖아. 그지? 그리고 그 완충지대 자체가 막 운전이나 이런 데서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좀큰 개념에서 쓰이고 있는 거거든. 운전에서 쓰이는 개념이 아니라 뭐야? 일과 완충지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마지막 문장은 사실 결론이야. 틀거 없고요. 잘했어요. 결론입니다. 어차피 이제 마지막 문장 쓸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그래서 완충지대 필요할까 안 필요할까? 필요합니다. 근데 왜 필요할까요? 완충지대를 만들어서 우리는 뭘할수 있어요? 일과 삶에 있어서의 뭘 줄일 수 있어요? 마찰을 줄일 수 있대요. 근데 이걸 이해해야 돼. 지금부터 마찰을 줄일 수 있. 이게 무슨 말일까? 순조롭다. 아주 나이스. 마찰이 뭐예요? 마찰? 마찰력. 마찰력이 뭡니까? 멈추게 하는 힘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목표를 잡아놓는 걸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일과 삶에 있어서의 마찰력이라고 얘기를 하면 일과 삶에 마찰력이 있다라는 건두 개가 공존할 수 있어 없어? 공존할 수 없단 얘기야. 일과 삶에 마찰력이 있다는 건두 개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야. 같이 갈수 없다는 거야. 무관하면 멈춰야 돼. 이해됐어? 근데 그 마찰력을 줄인다는 건 어떻게 할수 있다는 걸까? 두 개가 공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두 개가 같이 갈수 있게 된다는 거지. 마찰력이 없으니까 순조롭게 갈 수가 있다는 거잖아.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아, 이 완충지대라는 게 굉장히 좋은 거구나. 그지? 어디에 있어서 일과 삶을 좀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는 완충지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찾으시면 돼요. 찾으시면 돼요. 이기는 것보다는 배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완충지대의 느낌입니까? 이 완충지대가 이기는 것보다 배우는 거야? 아, 그랬어요. 완충지대의 개념을 보셔야 돼요. 완충지대. 그러니까 완충지대가 중요했다가 결론은 그게였단 말이야. 완충지대가 중요하다. 항상 예기치 못한 사건에 대비하라. 우리가 이미 시작한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우리가 운전할 때 확실한 목적지를 가져야 한다.
다른 사람들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 뭐야, 완충주의에 말이 없잖아. 뭐야, 이거 사람, 이거 범위 이상하다. 답이 없어. 답이 없니? 답이 없니? 네. 친구들아, 추론해. 영어도 언어입니다. 얘기했잖아.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진짜 거의 없어요. 추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완충지대가 뭔데? 완충지가 언제 발생을 하는 건데? 위에 뭐 이야기를 읽으면서 추론을 하시던가요? 이야기가 끝나고 난 부분을 찾아서 그 다음부터를 읽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뭘로 할래? 말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디에 있었어요? 차 안에 함께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요, 나는요,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게임을 사용해서 그 아이디어를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죠. 상상해봐라. 내가 말했어요. 애들한테 말을 한 거야. 상상해보자. 뭐라고? 뭘 상상해요? 우리가 목적지에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목적지에 가야만 한다고. 3마일. 3마일 떨어진 목적지에 가야만 한다고? 멈추는 거 없이? 멈추지 않아야 돼, 중간에. 그지? 그러면 우리는 뭐할수 없어요? 예측할 수 없어요. 무엇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앞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연히 예측할 수가 없죠. 운전할 때. 너네 엄마 아빠 차 타서 알잖아. 막 옆에서 갑자기 차가 껴들 수도 있고. 멈추지 않고 싹 뛰면. 엄청 긴 그거는 스파일 뭐 몰라 8마일이 거의 6km? 뭐 이거 정도 될걸? 한 18km? 20km? 정도 되는 길이야 거리야 그럼 여기서 한 파주 저기까지인데 1시간 걸리고 차 타고 한 20분? 30분? 2, 30분? 걸리는 거리예요? 차 타고 2, 30분? 어쩌나 시속 60으로 가면 120분이지 안 멈추고 가면. 안 멈추고 가면. 시동은 안 걸릴 수 있어요? 뭐 우회전을 해야 돼. 그럼 옆에 직진차 보고서는 이제 우회전 해야 되니까 멈춰야 되잖아. 그거 안 걸릴 자신 있어요? 아니잖아. 그지? 뭐, 아무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차가 멈출 수밖에 없어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뭘 몰라요? 얼마나 일지. 뭐가 얼마나 길지? 빛이 파란불에 얼마나 길게 머물러 있을지. 그죠? 얼마나 길게 머물러 있을지 모르죠. 언제 빨간불이 될지 몰라요. 그리고 뭐 할지? 차가, 우리 앞에 있는 차가 갑자기 멈출지, 브레이크를 밟고 멈출지 우리는 몰라. 그럴 수 있잖아. The only way. 어떤 유일한 방법? 충돌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뭐예요? Put extra space. 여분의 공간을 두는 거예요. 여분의 공간을 두는 거예요. 뭐와 뭐 사이에? 우리 차와 우리 앞에 있는 차 사이에. 뭐야, 이게? 안전거리. 안전거리 유지해라. 안전거리를 유지해야지. 그래야지. 앞에 갑자기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면 내가 정지를 할 수가 있고. 그지? 앞에 갑자기 차가 급정지를 했어. 그 뒤에서 막으면 내가 100 물어줘야 되거든. 100대 0이거든, 그거는. 그래서 이제 안전거리를 지켜야지. 앞차가 급브레이크 잡아도 나도 멈출 수가 있잖아요. 이러한 공간은요.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게. 이게 무슨 역할을 해요? 완충지대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거지, 완충지대.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합니까? 우리에게 시간을 줘요. 어떤 시간을 줘요? 반응하고요.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어떤 시간이에요, 그게? 뭐에 대해서 반응하고 적응하는 거야? 갑작스러운 움직임이야. 다른 차들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반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뭐야? 그게 완충지대라는 개념이라는 거지. 그리고 우리 삶이나 이런 데서도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완충지대가 필요해요. 왜? 우리 예측할 수 있어요? 차를 타고 가는 것처럼 예측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학교에서 내일 당장 등교를 했는데, 내일은 아니지, 광복절이구나. 수요일날 등교하니? 축하해. 수요일 등교? 갑자기 학교 선생님, 얘들아, 쪽지 시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갑자기 집에 갔는데, 지호야, 우리 이사를 가게 됐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그지? 어떻게 됐어? 일어날지는 진짜 아무도 모르겠거든. 그런 진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일이나 살면서 뭔가 일을 제대로 해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 완충지대가 있어야 돼. 완충지대가. 여분의 공간이 있어야 돼.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지. 여유가.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유 없이 막 끌려가면 힘들어. 여유가 있어야 돼. 이해됐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완충지대는 왜 필요한 거야? 예기치 못한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여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주제 찾을 수 있겠다. 찾을 수 있겠다. 뭡니까? 운전을 네, 확실한 목적지를 가져야 한다. 맞아요? 아니요. 표가 차고 있어요. 운전을 택시는 오케이. 그렇게 봐줄 수 있어. 근데 목 가져야 한다가 결론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리고 잘 봐봐. 마지막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어디에서? 일곱 있어서의 완충지대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그치? 운전을, 얘들아, 완충지대에 대한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한 예시였을 뿐이야. 맞잖아. 근데 주제에 운전에 관련된 게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알겠지? 안 돼. 만약에 여기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우리는 운전할 때 안전 거리를 가져야 한다. 정답 뭘까, 이러면? 정답 뭘까? 뭘까? 그리나 뭘까? 그래도 2번이야. 그래도. 그래도 2번이야. 알겠지? 알겠죠? 왜? 항상 얘기하죠. 고등학교 시험은?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겁니다. 가장 적절한 거.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운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운전을 완충지대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시로 나왔을 뿐이고 마지막에서는 결국은 일과 삶에서에는 완충지대가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주제는 2번으로 잡아야 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이거 잘 봐주셔야 돼요. 잘 봐주셔야 돼요. 네, 10번까지 했고요. 주제 문장은요? 마지막 문장 갈게요. 중심 잡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내가 첫 시간 때다 설명한 내용이거든? 봐봐. 도입 부분에서 주제 소재 파악하기. 다 얘기했죠? 네,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읽으면서 주제나 소재 파악하시는 거예요. 주제라고 얘기가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얘기야. 소재를 먼저 파악을 해. 첫 번째 문장을 읽고 소재를 파악을 해. 그리고 이제 이런 얘기잖아. 이어지는 문장의 성격은 똑같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에서 내가 뭐 준하는 아주 잘생겼어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두 번째 문장에서 갑자기 준하는 뭐 공부를 진짜 못한다 이런 내용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뜬금없이 나오지가 않아. 역점용에서 없이는 나오지가 않는다고. 그럼 무슨 얘기가 나와? 준하는 뭐 머리도 좋아. 준하는 좋은 남자구나. 준하는 여자친구도 있어. 이런 내용들이 막 나온다는 거지. 있니? 없어? 왜 없을까? 여자니까? 아, 너 여자야? 그렇구나.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문장이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중간에 역점 연결사가 없단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제는 누굴까? 첫 번째 문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첫 번째 문장에서 소재 잡고 마지막 문장 읽으라 그랬지. 근데 마지막 문장에서 소재 안 바뀌었고 전체적인 맥락이 안 바뀌었으면 첫 번째 문장 또는 마지막 문장이 주제다라고 얘기했었잖아. 그게 같은 얘기인 거야, 지금. 이해됐어? 그래서 이거 같은 얘기 또 하고 있어. 야, 프린트 오늘 없어요. 뭐 어딨니? 이거 이거네.
주제문지에는 주로 예시와 설명이 사용된다. 요거 나왔죠? 주로 예시와 첫 번째로 주제 나오고 나서 예시나 설명이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 그럼 주제, 예시 같은 문장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시 같은 문장은요? 읽을 필요가 없어요. 예시 같은 문장은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가서 6, 7 볼게요. 명확한 주제문장이 없는 나열식 구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첫 번째 문장 잡고 소재 잡은 다음에 중간중간 보면서 소재 뭐 파악들을 대강하시고 마지막 문장 읽으면서 파악하셔서 읽고, 만약에 그래도 나는 정답을 못 찾겠다 그러면 할수 없이 중간에 읽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처음부터 그냥 끝을 처음부터 쭉 읽는 게좀더 낫지 않나요? 그런 문장은 진짜 한열 중에 한 일뿐이야. 나머지 19개 문장이 첫 번째 문장이랑 마지막 문장 또는 단서 문장만 읽어도 정답이 나오는데, 굳이 그 19문장을 그한 문장을 위해서 다 읽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치? 시간 절약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풀어볼까? 제일 많이 풀었잖아요. 뭘 많이 풀었어? 네 개나 4개밖에 안 풀었는데? 풀었어요. 네 개밖에 4개밖에 안 했는데? 어쩌라고. 빨리 해. 오늘 변형 문제 뽑아놓은 게 12권까지 있기 때문에 하세요. 주제 문장이 밑줄 그어야 돼.